맞는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맞은 선수랑 게임한 적도 없고 물론 제가 우승한다는 걸 장담할 수 있고요. 다른 저그리저들이랑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김태경 선수도 뭐 하나의 프로토스 중에 하나고 맞은 선수도 저그리저이기 때문에 프로토스전이나 트란전보다 저그전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제 자신감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토스가 왜 저그에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민영이랑 할 때 그래도 프로토스와의 결승전이었고 저는 강민 선수가 아니고 저는 김태균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최강자로서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싶어요. 골수로 빠져드는 재미 24시간 무한체를 곰팀이 곰팀이 메시지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어른이 되고 온 도마돌입니다. 이제 원래 그 기존에 우리가 쭉 해오던 결승전의 방식과는 좀 달리 선수들이 직접 여러분께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는 시간을 좀 배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소개하는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경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확실히 경기 내용 안에서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인터뷰를 이번에는 없앴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에 그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좀 없앴고요.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께 실제 음성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는 승부가 판가름 난 이후입니다. 우승 혹은 준우승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께 기쁨의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뭐 양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예. 뭐 다시 한번 좀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 예상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토스가 마재은 선수를 오전 3선 등재에서 이길 확률이 2.69%라고 하지만 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김태경 선수는 이미 그보다 더 낮은 확률을 뚫고 올라왔거든요. 김태경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기 전에서 만났었던 상대는 예, 강민 선수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김태경 선수와 맞붙었었던 강민 선수가 대프로토스전 성적이 9승 1패였습니다. 통계상으로 따지면은 3대0으로 이길 확률이 0.45%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예. 김태경 선수는 그런 강민 선수를 꺾고 그 낮은 확률을 뚫고 지금 결승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김태경 선수 내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경기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0.45%보다 2.69%는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예. 김성준 해설은요. 예, 최근 히어로 팀 배틀에서도 자신의 출중한 기량을 보여준 선수가 바로 김태경 선수죠. 네. 이 선수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예, 가슴 속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예. 슬슬 방송 경기에서 적응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강민 선수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을 때 확실히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연습 과정이나 그 마인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예, 다시 한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비록 난적 정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넘을 수 없다라고까지 평가받는 대마재운전이지만 역사상 주강에 전화했을 때 모든 프로토스와는 다른 무언가를 가진 김태경이라면 혹시 모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궁금해 죽겠습니다. 자, 오늘 대전수 우선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롱기는 수에서 이 두 선수는 첫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마재은 선수와 김태경 선수와의 오전 3선 등재 두 번째 전장은 리버스 캠플. 자, 이때까지 갔을 때 과연 스코어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경기의 전장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바로 블리츠 X에서 펼쳐지게 되겠고요. 3대0 스코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어떤 선수가 기는 간에 3대0 스코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로 갑니다.
곰TV 대전폭 네 번째 경기 전장이 되겠고요. 2승 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승부가 판가름하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전자로 오게 됐습니다. 롱길을 수해서 진정한 오늘 결승전의 우승자, 승자, 강대 최강을 가리기 위해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에스트로와 레볼루션리스트 역대 메이저 대회에서 저거 프로석 결승전의 결과를 보면은 3대1로 모두 다 저거가 이겼어요. 세 번 있었는데. 그리고 마디오 선수의 2006년 공식전 승리를 보면 프로토스전 9연승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고 프로토스와의 그 오전 3연승 경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3승 0패. 네. 그리고 사상 최초 5회 연속 결승 진출에다가 최초 4회 우승 도전하는 네, 그런 그 데이터가 눈에 띄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김태경 선수가 이에 질 거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토스 승률 2위예요. 그런데다가 사상 최연소 예, 결승 진출, 예. 사상 최연소 우승, 예, 이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정말 그동안 이 강민 선수와 박정석 선수, 예, 당대 최강의 프로토스가 마재훈 선수를 상대로 2승을 거두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돌아갔습니다만 과연 김태경 선수가 오늘을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마재훈 선수가 2006 시즌의 공식적인 마지막 e스포츠 결승전이 바로 이곳에서 또 한 번 최강임을 만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확률 다시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토스가 마재훈 선수를 오전 3선승제에서 꺾을 수 있는 확률 2006년 성적으로 봤을 때 24전 중 상패였기 때문에 제일 윗줄에 3대0 승승조로 끝날 경우가 24전에 3패, 25전에 4패, 26전에 5패 그렇게 쭉 따져나간다면 더해보면 2.69%라는 정말 이기기 힘든 아주 낮은 승률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는 이 퍼센테이지를 100%로 바꿔야지만이 오늘 e스포츠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대 또 메이저 대회에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꺾은 적이 없었죠? 없습니다. 네. 자, 최근 결정기 보도록 하죠. 예, 7승 3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마재훈 선수의 최근 성적은 뭐 이윤열 선수와 다른 방송사 결승전에서 맞붙어서 승리했던 그런 기록까지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김태경 선수는 최근에 강민 선수를 3대0으로 꺾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기록이 가장 눈에 띄네요. 네, 모든 종족을 상대로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상대 종족전 9승 1패. 예, 김태경 선수의 7승 3패라는 성적도 분명히 호성적이지만 네, 마재훈 선수의 성적이 조금 더 뭐랄까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전 3선승제 경기에서 강민 선수에게 한 경기 진 것 외에는 다 이겼어요. 예. 오전 3선승제, 3전 2선승제 뭐 닥치는 대로 모두 다 지금 예, 프로토스를 앞설하고 있는 마재훈 선수의 데이터고 김태경 선수는 프로토스가 기본적으로 적에게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스타크래프트 기본 상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전 성적이 7승 3패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김태경 선수가 승리를 거둘 확률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떠한 프로토스도 마재훈 선수를 상대로 오전 3선승제에서 5세트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바로 4세트까지 간 성적이 3승 1패 2승까지 기록한 선수가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 자, 뭐 예, 여러 가지 뭐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김태경 선수가 또 혁명가라고 불리면서 또 새로운 어떤 흐름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그런 그 선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프로토스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이 마재훈 선수를 맞상대로 또 이전의 프로토스들이 보여주지 못했었던 능력을 보여주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 빨리 시작해서 경기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발의 선상에 서 있는 소명의 선수를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공팀이라는 결승전 경기 마재훈 선수와 김태경 선수와의 오전 3선승제 아직까지 두 선수의 스포는 0대0 경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와 마재훈 선수
이제는 신의 영역에 다가서서 신이 됐죠. 네. 대프로토스전 21승 3패 승률 87.5%에 빛나는 그런 총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스전 9연승 중이라는 것, 마재현 선수를 프로토스라는 종종으로 꺾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예상대로 가자면은 마재현 선수가 이번에도 우승을 하면서 당대 최강 신화에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마재현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또 한 명의 투자 김태경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경. 예, 김태경 선수. 이 선수 아직까지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그 자신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고 5전 3승 중에 경험도 많고 각종 메이저 대회에서 경력이 많은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승승장구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네, 승률 랭킹 1위입니다. 마재현 선수보다 0.1% 높은 네, 그런 고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세, 이 파직 기세를 강민의 꺾은 파직 기세를 오늘 경기에서 이어갈 수만 있다면 기적이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습니다. 김태경 선수는 아직까지 이번 곰TVMSL에서의 행보를 보면 겁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김태경 선수 이렇다 할 대동을 걸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김태경 선수의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두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김태경 선수와 마재현 선수의 5전 3선승제 경기 첫 번째 전장은 롱기는 스토 아주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장, 대저그전을 상대로도 프로토스가 2승 정도 앞두고 있는 맵인데다가 김태경 선수에게 사적으로 물어봐도 이 롱기노스 2에서 대단한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장이 롱기노스 2, 이 롱기노스 2가 첫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에 사용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김태경 선수에게 웃어주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마준 선수의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롱기노스 시리즈에서 대프로토스전 5번 만나서 5번 다 이겼습니다. 예. 한 번도 진 적이 없단 말이죠. 예외는 없다라고 마재현 선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가장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가장 치열해질 것 같은 그런 그 선장이 바로 롱기노스 2입니다. 네, 뭐 5전 3선승제의 첫 번째 세트의 중요성은 뭐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군다나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김태경 선수 입장으로서는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겠죠. 그렇죠. 김태경 선수 5전 3선승제를 역대 개인리그에서 딱 한 번밖에 치르지 못했습니다. 대강민전이었는데 네. 네, 그때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 결승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3대0으로 완승을 거둔 데서 온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들이 분명히 김태경 선수에게 좋게 작용할 거거든요. 예. 네, 그때도 이렇게 이겼으니까 결승 뭐 첫 결승이고 정말 관중 많고 진짜 이 경기 너무너무 중요하고 해서 좀 떨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김태경 선수가 마인드 컨트롤에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대등한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마재현 선수는 이 롱기노스 2에서 어쨌든 김태경 선수를 반드시 제압해야지만 두 번째 경기 리버스 템플에서 그러니까 저그가 리버스 템플 같은 경우는 저그가 프로토스전에서 좀 강한 강세를 띄우는 그런 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기를 따내게 되면 리버스 템플까지 연거파 잡아가면서 2대0의 스코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예.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리버스 템플에서 저그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0대2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장 롱기노스 2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롱기노스 2에서 스타트를 잘 끊고 김태경 선수는 리버스 템플에서 최선을 다한 가운데 만약에 리버스 템플까지 가져가면서 김태경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게 되는 거죠. 예, 아직까지 김태경 선수와 마재현 선수는 상대 정적이 없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는 마재현 선수의 두려움이 아직은 없는 듯해요. 그렇죠. 예, 진짜 정신적인 데미지, 예, 뭐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예, 그 과거에 그 패배했었던 그런 기억이 다시 한번 같은 상대를 맞상대할 때는 분명히 안 좋게 작용하거든요. 예, 예 그것은 뭐 정말 경력이 오래된 선수든 뭐 우승을 여러 번 했던 선수든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분명히 그런 것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김태경은 그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네. 예, 맞붙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재현 선수는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맵을 봤을 때 4개 맵 중에 리버스 템플을 제외한 나머지 맵들은 모두 다 프로토스가 전적상으로 앞서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마재훈 선수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맵 순서를 봤을 때 그 맵의 어떤 성적상으로 봤을 때 자신이 플레이하는 종족보다 상대하는 종족의 성적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마재훈 선수는 항상 이겨가면서 지금 현재 이 본좌라는 자리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재훈 선수는 팀의 이 맵의 어떤 그 유불리 그러니까 저그가 스코어상으로 좀 뒤지고 있다라는 측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곰 TBMSL 그 출범식 때 김태경 선수는 네 번째로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거의 지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뽑힌 자리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마질.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두 선수 준비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두 선수에게 출발 신호를 올렸습니다. 자, 볼수록 빠져드는 재미 24시간 무한 채널 곰TV 곰TV MSL 이제 남은 것은 오늘 결승전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마재훈 선수의 모습 자 정말 어떠한 이제 마재훈 선수가 상대 최강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를 결제할 것입니다. 두 선수 오늘 과연 어떠한 결과를 얻고 돌아갈까요?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훈 선수 정말 무섭게 변해버린 마재훈 선수입니다. 하지만 김태경이 이제 마재훈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마재훈 선수 김태경 선수의 대접전 첫 번째 막이 이곳에서 올라갑니다. 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떠 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경 선수 모습입니다. 11시 태경 선수. 자, 그리고 마재훈 선수의 모습이 7시에서 보이고 있고요. 오버로드는 3시 쪽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예. 프로토스 유저들 중 3대 프로토스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다. 예. 박정석 선수, 강민 선수, 뭐 박용 선수, 예. 이 세 선수를 그렇게 부르곤 했었는데 그 세 선수가 3전 2선 승제, 5전 3선 승제에서 모두 마재훈 선수에게 무너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재훈 선수를 프로토스를 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이런 좀 섣부른 얘기들까지도 각종 커뮤니티에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고 가고 있었는데 예? 김태경이 선배 프로토스 강민을 3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라와서 도전장을 떡하니 내밀었습니다. 그때도 강민 선수가 3대0으로 패배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가 아주 아주 어려웠었죠. 네. 정반대의 결과가 나고 말았지만 자, 임태경 선수의 프로브는 이제 잠시 후면은 자신의 막상대 넘어야 할 큰 산 마재훈 선수의 본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입구 쪽의 파이런을 보완했던 마재훈 선수 쪽은 무리 움직입니다. 예. 일단 김태경 선수 출발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죠? 예. 파일럿 서치를 했는데 예. 한 번에 찾았거든요. 3인용 네. 맵이기 때문에 확률은 50%이긴 하지만 그 50%가 따라주지 않을 경우 네. 네. 이런 견제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게다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네. 저그가 앞마당부터 가져간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바로 넥서스가 없고 하면서 그렇죠. 예, 자원적으로 김태경 선수가 전혀 문제가 없게끔 지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김태경 선수의 출발이 좋은 겁니다. 자, 예. 정해진 대로 넥서스를 먼저 가져가는 이득을 가져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 호리풀이 먼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로 한 방에 지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 예. 김태경 선수가 뭐 첫 번째 경기부터 아주 기분 좋게 자신이 준비해온 대로 무난하게 풀어가면서 자신이 자랑하는 그런 한 방의 힘 이런 것을 제대로 보여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신경 쓰이나 봐요.
이 롱지노스에서의 저그대 프로토스전 데이터가 저그 3승 프로토스 5승으로 오히려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김태경 선수가 경기 전에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자신있다. 네, 롱지노스에서는 자신있다. 리버스 템플 외에는 전부 다 자신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블리츠, 그러니까 리버스 템플을 제외하고 블리츠와 데저트 폭스까지 갔을 때도 굉장히 프로토스가 할 만한 것 같다라고 자신감을 김태용 선수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장을 잡아내고, 좋게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은 김태용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성명이 완성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자, 마대훈 선수의 해터리는 도합 3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예전에 마대훈 선수는 이 위치에서 동등한 스타팅 포인트에서 박정길 선수의 입구 쪽을 정원리가 뮤탈리스크로 돌파하면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용했었던 페이크가 미네랄 확장 기지 쪽에다가 오히려 드론을 많이 붙이면서 마치 자신이 부자스럽게 가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한 번에 테크텍을 빨리 올렸었는데 그랬죠? 이번에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그런 플레이가 아니에요. 일단 예. 그때는 인구수 14 정도에 바로 깼어요. 그러니까 스트리커를 짓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보다는 확실히 깼 타임이 좀 늦었고 그리고 또 프로브가 끝까지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그대로 쓰기에는 마디언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 예. 김태경 선수의 출발은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프로브의 명도 길네요. 넥서스 먼저 지었죠. 그리고 캐논 하나 정도 지으면서 지금 테크트리 팍팍 올리고 있죠. 프로브 아직까지 안 잡혀서 테크트리 올라가는 상황. 야. 상대방의 분위기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걸 안 하나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가져간 이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더 마치 부자스럽게 가는 것처럼 하다가 테크트리를 빨리 올려서 정면을 돌파하는 시스템이었다면은 예. 마디언 선수가 지금 준비한 것은 기존에 자신이 보여주던 전략보다 훨씬 부자스러운 그러니까 미네랄 확장 기지 가져간 이후에 시간이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게스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중립 멀티를 먹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자석기 경기 운영하면서 소모전 하다가 결국 하이브테크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자, 히드라리 스테이너 선택한 가운데 김태경 선수는 4게이트를 고릅니다. 네. 자, 일단 아직까지 살아서 보고 있는 투구와 잠깐입니다. 예. 마지은 선수 참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예, 뭐 준비해온 전략이 뮤탈리스트라고 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스파이어를 짓는다거나 예, 뭐 그러니까 준비해온 전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강행했다거나 그랬으면 분명히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 맞춰가기가 편했을 거거든요. 예. 커드형까지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재형 선수는 커드형에 당하지 않으면서 예, 그리고 또 힘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처음에 어떤 소수 유닛으로 큰 이득을 못 봐도 무난한 체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예. 다름 아닌 러커, 조금 있으면 러커 먼저 뽑을 거거든요. 예. 무난하고 아주 부자스러운 그런 그 체제로 가고 있고. 커제와 다크 템플러인가요? 템플러 예. 가고 보입니다. 저글링이 스피드업 된 것까지 눈으로 확인을 했고, 지금 예. 저 포즈가 돌아가고, 예, 지금 돌아가네요. 예. 예. 우선적으로, 예, 원래, 게이트웨이, 두 번째 게이트웨이가 늘어나기도 전에 원래 포즈가 더 빨리 예,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게이트웨이가 3개 4개 확보되면서 이제 바로 킬러 예, 그런 타이밍이 한번 오거든요. 자, 일단은 오버로드 사냥을 해주고 있는 예. 김태경 선수의 커세어가 일단은 5시 쪽으로 향해 커세어가 전화왔죠. 커세어가 뒤쪽에 더 찍히고 있습니다. 2기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얘기는 뭐냐 생각보다 오버로드 사냥을 많이 하면서 다크템플러로 상대방의 확장기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본진까지 필요하다면 난입을해서 상대방을 좀 흔들어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크템플러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하나 아닙니다. 둘 나옵니다. 예. 그 타이밍에 마디언 선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예. 김태근 선수의 이득을 확실히 봐야 되는데 마디언 선수가 김태근 선수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어요. 예. 예. 김태경의 의도는 이제 이 다크템플러입니다. 어쨌든 전략의 아이고 예. 들어오네요. 이게 들어왔어요 또. 들어와서 모든 체제를 하나씩 확인하면 이제 문자 버텨져 있어군요. 자, 오버로드가 여기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예. 본진 이게 지금 입구는 돌파가 가능합니다. 예, 본진에 오버로드가 없어요 지금. 앞마당도 없고. 예, 앞마당도 없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들어가. 본진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커세오가 많거든요. 커세오가 많아서 예, 그거 빨리 빼서 예, 오버로드와 그 다음에 이제 히드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다크템플러 커세어가 이게 지금 자 오버로드가 다시 한번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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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김태경 선수! 오, 첫 번째 경기 완벽합니다! 김태경이 예상을 이었고, 이 경기! 네! 김태경이! 세대! 마세윤 시즌 사랑!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란 말입니까? 김태경 선수가 지금으로 50분째 만에 완벽하게 마세윤 선수를 지하판에 성공을 연대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분위기가 아주 김태경 선수의 첫 번째 경기는 네, 마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수비만 하다가 거의 경기가 끝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마재훈 선수가 선택한 전략은 기존과 같이 프로토스를 속이면서 뭔가 테크상으로 속이든 아니면은 일꾼으로 속이든 간에 프로토스를 속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나라 확장기지를 가져가면서 의외로 좀 무난하게 다저츠 확장기지 쪽에다가 해처리를 피고 일단은 게릴라전으로 프로토스의 전진 타이밍, 그러니까 한방병력을 올라오는 타이밍을 뺏으면서 나중에 하이브테크까지 바라보는 이런 경기 운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태경 선수가 한 번의 공격, 그러니까 커세어 다수와 그 다음에 다크테블러 다수를 통해서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흔드는 데 성공을 했고, 게다가 소세의 러커로 지키면서 뮤탈리스트로 프로토스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마재훈 선수의 계획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스파이어를 깨버렸거든요. 거기서부터 마재훈 선수가 혼란스럽기 시작한 가운데 한 번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대규모의 물량으로 꽝꽝 치고 받는 것이 김태경 선수의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스트레이트성 잽으로 계속 상대를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 마재훈 선수가 이렇게 우통을 버티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야, 예. 마재훈 선수의 5전 3선 승제, 예, 대프로토스전을 지금 머릿속으로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승을 거둔 선수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 뭐, 한 경기라도, 예, 뭐, 이렇게 진짜 일방적으로 마재훈 선수를 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흔들면서 쓰러뜨린 선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김태경이 이런 기세로 만약에 이 경기까지, 뭐, 자신의 의도대로 가져간다면은 정말 예, 2.69%의 확률이 어떻게 돌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물론 1경기 중간중간 마재훈 선수도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 그러니까 확장 견제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침착하게 대응하는 이런 여러가지 모습들 예, 예. 다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진건 진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마재훈 선수가 또 두 번째 경기에 어떤 심리 상태로 임할 수 있을지도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문제의 경기 잠시 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